고성욱 박사님 모시고 우리가 애국 강연하게 됐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한 대로 박사님께서 고성욱의 공산당 선언 이런 책을 이제 지어주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한 번도 이제 뵌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만나뵈니까 아주 풍채도 좋으시고 그런 좋은 풍채에서 좋은 그런 말이 유창하게 이제 흘러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앞에 가서 보니까 1958년생이시고 경기고등학교 다니시고 유신체제를 경험한 뒤 자유민주주의 가치, 올바른 정치를 연구하기에 정치학 공부를 시작해서 1995년 고려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0년부터 방송하도록 하고 이 책은 고성욱 박사님의 정치평론가 40년의 결정체다. 우리 교회에서 이제 300권을 팔아드리기로 하고 해서 이제 거기다 이제 판매가 이제 된 것 같은데 오늘 나오셔서 대한민국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위기 이거 제대로 극복하지 못하면 그럼 저와 여러분 믿음 생활하기 어렵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얼마나 고생한지 여러분 아시죠? 그래서 우리의 자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것은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잃어버리면 모든 걸 다 잃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 이 국가를 설립하게 하시고 여기까지 이르도록 도와주시고 천신만고 끝에 윤석열 정부가 태어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걸 어떻게든지 우리가 지켜야 될 아주 중차대한 이런 그 시점에 우리가 와 있습니다. 이런 시점에 우리 고성욱 박사님처럼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오늘 특별히 박사님 모시고 첫째 시간에는 이 공산당 선언의 내용이 무언가 그다음에 둘째 시간에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24년 또 27년 총선 대선에 자유를 지키기 원하는 우리 시민들이 어떠한 일들을 구체적으로 좀 해야 되는가 여기에서 여기에 대해 강의를 듣는 그런 귀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고 박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을 우리 정동수 목사님이 다 2분 만에 다 하셔가지고 예,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정치학을 전공했어요. 아직은 뭐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무슨 신앙을 갖게 된 사람도 아니고 또 성경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고 신학을 제대로 공부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학을 하는 과정에서 동양 정치를 공부하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싫든 좋든 공자와 노자와 불교를 봐야 됐고요. 서양 정치를 공부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기독교의 역사 그리고 기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론들을 제가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제가 80년대 대학 다니면서 가장 고민했던 문제, 여러분들도 다 같이 고민했던 문제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나. 이 문제 관련해서 80년대 휘몰아쳤던 막스 레닌주의라는 이론을 공부하고 그 막스 레닌주의 이론에 가장 치열하게 맞서서 싸웠던 우리 자유파의 이론가들 공부를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막스와 막스 레닌이 가장 치열한 그 이념 이론 투쟁을 합니다. 제 전공이 칼 막스와 막스 베버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50년 전에 나타난 이 어둠의 이걸 학문이라 그래야 됩니까? 어둠의 이데올로기 공산주의 의 창시자 칼 막스와 이 칼 막스의 위험을 가장 먼저 자각하고 이 칼 막스 이론을 깨뜨리기 위해서 평생을 보낸 사람이 막스 베버라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의 그 철학과 방법론을 비교하는 거가 제 박사 과정에 내내 저를 따라다녔던 연구 과제입니다. 막스 베버를 공부하다가 제가 프로테스탄티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고 제 나름대로 깊이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의 이 사적 유물론 체계를 전면적으로 비판한 지금까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저서 중에 하나가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꼭 한 번씩 읽도하기를 권하는데요. 뭐 학문적으로 제가 길게 나갈 생각 없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막스 웨버의 주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칼 마르크스의 이 사적 유물론과 결정론을 반론하는 것인데 반증하는 것인데 이 경제 하부 토대가 상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칼 마르크스의 결정론을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시장의 형성 발전이라는 아메리카의 경험을 논거로 하면서 웃기는 소리 마. 인류 사회는 그렇게 간단한 거 아니야. 프로테스탄티즘이라는 종교가 시장, 자본주의 시장을 만들어낸 나라도 있어. 라고 경험적으로 입증한 거죠. 이제 150년이 지나서 지금 우리는 그 막스 베버의 다원주의가 칼 마르크스의 유물론적 결정론을 완전히 정복하고 이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중요한 저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 막스 베버를 공부하죠. 제가 뭐 연구자라고 하기보다는 막스 베버를 공부하는 과정에서 제가 생각하게 된 기독교의 정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종북주사파 세력과의 관계를 잠깐 좀 말씀드리는 것을 이제 첫 번째 45분 동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불그대천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늘을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관계라는 거죠. 이 기독교와 공산주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릇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언제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와는 한자리에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기독교 신앙과 철학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유민주주의 주의자들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가 하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다라는 자기 고백에서 출발합니다. 자유민주주의의 사상 체계가 그래요.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 유일하게 절대적이고 완전한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 절대자인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불완전하다. 따라서 그 불완전한 존재들이 모여서 만든 그 사회는 그게 어떤 사회든 불완전한 사회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불완전한 사회는 끊임없이 개조되고 보완되고 고쳐져야 된다. 끊임없이 보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지키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고쳐가면서 계승해 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보수주의 철학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웃기는 소리 마. 인간 완전한 존재일 수 있어. 완전한 존재야 라고 주장한 세력들이 150년 전에 이 세상에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은 완전한 인간, 인간의 이 지혜로 머리로 완전한 인간 사회를 만들 수 있고 그 유토피아를 미래 어느 시대 어느 시점이 아니라 지금 현재 건설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완전한 인간들의 완전체가 공산당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혁명을 일으켰고 권력을 잡은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완전한 사회를 실제로 건설하려고 이 무모한 시도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본성까지 바꿔놓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레닌이 러시아를 소련으로 만들고 나서 레닌에 이어서 스탈린 그리고 중국의 마오쩌둥 그리고 북한의 김일성이 일관되게 한 건 뭐냐면 그때까지 이기심에 쩔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살던 인간을 쉽게 말해서 동물적 인간, 자본주의적 인간을 사회주의적 인간으로 인간을 바꾸겠다고 한 거예요. 인간을 개조하겠다고 한 겁니다. 개조하는 방법이 굉장히 잔혹했어요. 재산을 몰수하고 집단농장으로 만들고 뭐 공장을 소비에트로 만들고 그리고 그 시스템에 적용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고 가둬버리고 하는 방식으로 인간 개조를 한 겁니다.
그 인간 개조 과정에서 그 사회주의형 인간, 사회주의형 체제에 맞지 않는 사람들이 제거되어 나가는데 소련에서는 2,500만 명이 죽고 중국에서도 집단 농장 과정에서 2천만 명이 굶어 죽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또 캄보디아에서는 이 공산당이 정권을 잡고 개조를 한다고 길거리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손을 만져봐서 꼬칠꼬칠하지 않으면 그냥 죽였습니다. 어디에 사는지 누군지 묻지도 않고 그냥 죽였어요. 손이 꼬칠꼬칠해야 노동자 농민이라고 본 거죠. 그렇게 해서 인구의 10%가 1년도 안 돼서 죽어버립니다. 그게 지금 캄보디아에 대단히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관광 상품으로 남아있어요. 폴포트에 의해서 잔혹하게 학살됐던 그 현장들이. 인간이 어디까지 참혹할 수 있는지 이 공산당의 그 폭정이 아직 채 드러나지 않고 많이 감춰져 있습니다. 소련에도 중국에도 북한에도 지금 우리가 이 히틀러의 600만 유태인 학살만 인류 최대의 홀로코스트로 지금 우리가 기억하지만 그래봤자 600만 명이에요. 2천만 명이 굶어죽고 2,500만 명이 집단적으로 학살당한 그 역사적 흔적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소련에도 있고 중국에도 있고 북한에도 있고. 북한에 얼마나 죽었는지 몰라요. 그냥 굶어 죽은 게 250만이라는 거니까. 인구의 10%, 20%가 순간적으로 학살당하는 그런 이 참혹한 역사 현장들이 곳곳에 아직 널려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지는가? 자기들이 완전한 존재라고 자부하고 그 완전한 존재인 공산당이 완전한 사회인 자기들이 그리는 유토피아를 현실에 구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이는 과정에서 그런 참혹한 이 학살, 대량 학살들이 발생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자들, 보수주의자들은 그 출발점이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받드는 모든 기독교인들의 자기 고백이기도 하죠. 그런데 150년 전에 웃기는 소리 마. 하나님만 완전한 게 아니라 인간도 완전해질 수 있어. 그리고 인간의 완전함으로 지상의 유토피아 낙원을 건설하는 걸 보여줄 거야 라고 나선 한 일단의 무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정말 운이 좋아서 러시아를 먹고 중국을 먹고 북한을 먹어서 100년 동안 공산주의를 실험했습니다. 그 결과가 수천만 명의 집단 학살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80년대 소련이 무너진 이후에 대부분의 공산주의 국가들이 무너졌는데 아직도 변종 사회주의 몇 개 나라가 남아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변종 중에 변종이 이제 북한이죠. 중국은 뭐 공산당이 통제하는 나라이긴 하지만 그러나 저건 정상적인 그 공산당 경제 시스템은 전혀 아니니까 좀 논외를 하겠습니다. 북한은 어디까지 간 거냐면 스탈린이나 레닌이나 마오쩌둥까지는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공산당으로만 규정을 했어요. 공산당은 무오류다 그랬어요. 사람이 아니라 조직으로 설명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북한은 어디까지 갔냐면 아 공산당이 아니라 김일성이가 무오류의 존재다라고까지 나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무오류의 존재인 김일성이의 피를 받아야만 무오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에서는 지금껏 세 명의 무오류 인간이 존재했던 거죠. 김일성이 그 피를 받은 김정일이 그 피를 받은 김정은이. 이거는 공산당 일단 독재를 해왔던 소련 러시아도 또 다른 차원의 변종입니다. 우리가 상대하고 있는 적이 바로 그런 적이에요. 그래서 공산주의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북한을 공산주의 이론으로 분석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완전히 사이비 종교 집단으로 돼버렸기 때문에 그 신학자들,
이단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하면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사회 구조라는 겁니다. 이게 공산주의 이론 가지고 갖다 대고 분석을 하려고 그러면 잘 안 되는 대목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당 우선이 아니고 김일성 우선이다. 이걸 어떻게 설명하냐. 아무리 스탈린이 뭐 모택동이 독재를 해도 그래도 독재를 앞에 내세울 때 정당화할 때는 당을 내세웠거든. 중국 공산당, 소련 공산당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은 아예 당을 뒤로 내세운 게 치고 김일성을 내세우고 김정일을 내세우고 20살짜리 김정은이를 내세우잖아요. 그리고 이것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나름대로 이 검증하는 엘리트 검증 시스템을 거쳐서 뭐 그거 다르게 표현하면 치열한 권력 투쟁 과정이지만 거쳐서 뭐 스탈린이 되기도 하고 후르츠초프가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데 이것들은 아예 오로지 김일성이 애라는 이유 때문에 김정일이가 김일성 애라는 이유 때문에 김정은이가 3대 세습 70년을 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어떤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있었던 적이 없어요. 어떤 독재 체제도 이런 식으로 3대 세습을 했던 나라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북한이라는 변종 집단을 분석하는데 기존의 막스 레닌주의 분석 가지고서는 안 먹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유일한 지구상에 지금껏 존재하지 않았던 유일한 이 변종 집단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상대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지난달에 쓰게 된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는 지난 5년간 여러분들과 똑같이 문재인 종북 주사파 세력과 투쟁하느라고 뭐 광화문도 나가고 뭐 제가 할 수 있는 걸 다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년 전에 마침내 우리가 이겼다. 이긴 거 맞죠? 이겼어요. 이겼는데 그래놓고 차분히 이제 복귀를 해봤습니다. 그 바둑 두고 난 다음에 복귀하는 거 있죠. 쭉 복귀를 해보니까 저는 지난 5년간 문재인을 상대로 싸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작년, 재작년 대선 때는 이재명을 상대로 싸웠다고 생각했는데 그래서 문재인과 싸우고 이겼다, 이재명과 싸우고 이겼다고 생각을 했는데 복귀를 쭉 하다 보니까 내가 싸운 상대가 문재인이가 아니고 이재명이 아니더라고요. 내가 싸웠던 상대가 김정은이었다. 여러분들이 지난 5년간 문재인 좌파 폭정에 맞서 싸웠을 때 여러분들도 문재인을 상대로 싸웠지만 또 이재명을 상대로 싸웠지만 실제로 여러분들도 그 꼭두각시 허수아비들과 싸웠던 것이 아니라 실제로는 그 뒤에 온갖 공작과 지침을 가지고 이 남한의 종북 주사파들을 뒤에서 조종하고 움직였던 김정일, 김정은 세력과 싸웠던 거예요. 그 김정은 세력과 싸워서 우리가 이긴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가 싸웠는지, 누구하고 싸웠는지도 모르고 그동안 싸웠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문재인이 이재명이와 싸웠다면 그럼 이것들을 1차 우리가 이겼고 감옥 보내면 끝나잖아요, 게임이. 여러분들 누구나 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윤석열을 왜 뽑았냐. 문재인이 이재명이 화끈하게 차법 처리할 것 같은 사람이라서 뽑았다. 다들 그렇게 답변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 둘이만 감옥 보내면 우리 싸움 완전히 끝나는 거네. 그러면 이제 싸움 그만두고 집에 가도 돼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 70년 동안 우리가 싸웠던 세력도 김일성이 김정일이 김정은이고 지난 5년간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에 우리가 나라가 무너질 것 같아서 광화문에 나가서 싸움을 했을 때 진짜 우리의 싸움 상대는 김정은이었다는 겁니다. 그 김정은 집단이었다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이재명을 꺾었지만 그거는 김정은 집단이 내세운 허수아비 하나를 꺾은 것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이 싸움 끝난 거냐? 우리 자유파 국민들이 늘 질문하시는 이재명이 언제 감옥 가나요? 문재인이 언제 감옥 보내나요? 그 둘이만 감옥 보내면 그럼 싸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도 되냐?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세력은 김정은 집단이고 종북 주사파 세력이기 때문에 작년 1년 전의 대선은 그냥 여러 전투 중에 하나에 불과했다. 물론 무지무지 중요한 전투였지만 그래도 전투지 그게 전쟁 전체는 아니었다. 그리고 저것들이 5년, 6년 전에 박근혜 대통령을 집어넣고 감옥에 집어넣고 완전히 몹쓸 사람으로 만들어서 집어넣고 나서 문재인을 세워서 호수아비 문재인을 세워서 5년 동안 하려고 했던 일, 하려고 했던 짓들을 가만히 보면 단순히 우리 자유파
뭐 정치인들 한 몇백 명, 몇천 명 감옥에 집어넣는 걸로 끝낼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것들은 70년 전에 하지 못했던 일, 김일성이가 하지 못했던 일, 김정일이가 하지 못했던 일, 남한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적화시켜서 한반도 전체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깃발 아래 두겠다고 하는 지 할애비가 하지 못했고 지 애비가 하지 못했던 일을 지금 하겠다고 김정은이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70년간 이어져온 이념전쟁의 마지막 스테이지지 이게 문재인이 이재명 같은 허접한 따위와 싸운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매우 중요한 전투였음에는 분명하지만 작년에 대선 한번 이겼다고 우리 문제가 다 해결된 것도 아니고 싸움이 끝난 것도 아니다. 전쟁은 계속돼야 되고 더 어려운 전쟁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고지를 완전히 정복하기 전까지는 쉴 수 없다. 경각심을 우리 자유파 국민들한테 일깨우기 위해서 제가 급하게 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책을 쓴 겁니다. 지금 이 종북조사파들 아까 우리 정동순 목사님도 짧은 시간에 압축해서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그동안 세 차례의 그 이념전쟁을 겪었습니다. 해방 이후에만 따져서. 1차 이념전쟁 단계는 이승만 세력과 김일성 세력과의 전쟁이었습니다. 1차 전쟁. 이 1차 전쟁은 45년부터 53년까지 계속되는데 그 당시에 이승만 세력이 처해 있는 위치는 전투의 지형은 9대 1 정도로 절대적으로 불리한 지형이었습니다. 한반도 38도 선으로 나눠서 북한은 소련이 밀고 들어와서 바로 김일성 괴뢰 정권을 세웠죠. 그러면 한반도의 50%는 일단 저쪽이라고 봐야 되죠. 좌파라고 봐야 되죠. 그럼 나머지 50%인 남한에서 이제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남한에서 그 당시에 제일 세력이 컸고 가장 잘 조직된 세력은 박헌영 세력이었습니다. 박헌영 세력은 1925년에 조선공산당을 결성을 해서 일제시대 내내 조직을 보존하면서 뭐 가끔씩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는 투쟁을 했어요. 뭐 원산 총파업이라든지 뭐 암태도 소작쟁이 투쟁이라든지 이런 걸 하면서 조직을 유지해왔어요. 그러다가 해방되면서 이 군밖에 모르는 하지라는 중장이 미군 중장이 미군정을 군정 장관으로 오면서 이 정치를 전혀 몰라가지고 다 허용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조선공산당도 합법적으로 활동이 가능했습니다. 박헌영의 조선공산당. 이게 박헌영이 남로당으로 만들죠. 이게 그 남한에서도 50% 이상의 세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박헌영 세력과 생각은 좀 다른데 거의 행동을 같이 했던 세력이 있습니다. 그게 여운형 세력입니다. 건국준비위원회 세력입니다. 이게 이제 중도좌파라고 우리가 보통 분류하는데요. 뭐 사실은 같이 움직였습니다. 남로당의 외곽조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하여튼 민족주의를 외치면서 함께 해야 된다고 별로 내용도 없이 계속 떠들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김구와 김규식이라는 사람입니다. 아, 함께 하자 그러는데 뭐 누가 그 반대할 리가 있어요? 하여튼 함께 하자는 얘기 말고 이 사람들이 그 몇 년 동안 한 게 없어요. 계속 떠들었습니다. 이게 김구 김규식 세력입니다. 이걸 이제 이념적 스펙트럼으로 보면 중도 우파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맨 오른쪽에 아니야 공산당하고는 함께 할 수 없어. 저것들하고는 적대적일 수밖에 없어. 사상이 다르고 이념이 다르고 철학이 다른 거야. 어차피 따로 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 라고 마치 광야의 외로운 늑대처럼 소리쳤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그게 이승만입니다. 이 사람은 세력도 없이 혼자 왔어요. 김구도 상해 인정 사람들을 끌고 왔지만 정부 취급을 못 받았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세력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승만은 한국에 올 때 달랑 혼자 그냥 와요. 그래서 여기서 압도적으로 이 세력이니까 잘 봐주면 남한에서도 4대 1 정도야. 북한의 50%를 먼저 김일성이가 장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38선 이남에서의 세력 구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9대 1의 싸움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력도 없고
유일하게 하나 있다면, 이승만의 유일하게 하나 있었던 무기는 뭐냐면, 이것들 전부 합친 것 이상으로 유명했다는 거예요. 왜 유명했냐? 제일 먼저 독립운동 시작했으니까. 그리고 가장 국제적으로, 실질적으로 효과 있는 독립운동을 했으니까. 그래서 박헌영이는 지하에서만 운동했기 때문에 우리 대중들이 잘 몰랐고, 여운형이도 잘 몰랐고, 김구는 뭐 저 상해에서 있었는데 뭐 윤봉길 시켜서 누구 죽였대더라 그런 정도로 알았지만, 실제로 가장 유명했던 사람은 이승만이에요. 세력은 가장 작고 외로웠는데 이승만이라는 이름은 가장 유명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미국에 있었지만 상해 인정에 초대 대통령으로 영입되잖아요. 제일 유명했기 때문에. 김일성이는 그 서른 몇 살짜리 그 소련군의 그 군관하던 자가 정권 잡았으니 누가 아냐고요. 그래서 제일 유명하다는 거 하나 말고는 별로 세력도 없고 뭐도 아무것도 없는 이승만이 이 90%의 세력과 투쟁을 했던 게 45년에서 53년, 6년, 8년간에 걸친 1차 이념전쟁입니다. 이 1차 이념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이 시점은 1946년인데요. 1946년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를테면 남한과 북한이 소련군과 미군이 들어와서 서로 잠정적으로 점령을 나누고 뭐 함께, 그러나 우리가 한민족이니까 함께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미소공동위원회가 열리고, 그리고 거기서 한반도 5년간 신탁통치한 다음에 뭐 자유투표로 뭘 나라를 세우자 그러고 막 이런 논의들이 될 때, 그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그래도 신탁통치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고 좀 다른 거고, 그렇게 해서 민주주의를 좀 교육받은 다음에 결국 우리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돼서 통일하자 그러는데 그러니까 꼭 나쁜 거냐, 뭐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신탁통치 찬성 쪽으로 확 몰려가게 돼 있었어요. 당시 상황이. 이 상황에서 정읍, 전라북도 정읍에서 이승만의 정읍 발언이 나옵니다. 이 정읍 발언의 핵심은 간단해요. 어떤 경우에도 공산주의와 타협해서는 안 된다. 공산주의와는 어떤 경우에도 함께할 수 없다. 이미 북한이 김일성이가 정권을 잡았으므로 이제 우리 남한은 남한 단독으로, 대주도 않을 무슨 남북협상이 있다 이거 하지 말고 남한 단독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수립하러 나서야 된다. 이게 이승만의 정읍선언입니다. 이 정읍선언 한 다음에 엄청 공격을 받습니다. 분단 획책주의자로 통일 포기했다고. 그러니까 지도자의 그 통찰력과 또 지도자의 결단은 때로 대중으로부터 이해받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때가 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은 오랜 국제관계의 이 활동을 통해서 레닌이 17년에 소련을 공산당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전 세계의 코민포럼이나 코민테론 활동을 통해서 어떻게 이 공산당으로 적화시키기 위해서 공작을 해왔는지를 너무나 잘 봤단 말이에요. 또 동구 여러 나라가 소련군이 무력으로 점령한 다음에 꼭두과시 괴뢰정권 세워서 공산주의 국가로 만들어갔던 과정을 다 봤단 말이에요. 한국도 딱 그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 통일이라고 하는 그럴듯한 말에 우리가 끌려다녀서는 안 돼. 현실적으로 어쩔 수 없어. 소련이 이미 북한을 점령했으므로 당장 한반도 전체에 단독 단일 정부 수립은 불가능해졌어. 그렇다면 남쪽만이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빨리 건국을 하는 것이 불가피해졌어. 이거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승만의 정읍 선언 이후에 이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 안개가 낀 것처럼 뿌였던 전국이 이제 거치게 된 거죠. 말하자면 한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건국할 거냐, 아니면 어쨌든 북한과 손잡고 뭐 이것저것 할 거냐, 이 세력으로 양분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세가 약했던 이 이승만이 이 정업선언을 통해서 지금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으로 확 대립전선을 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48년, 근데 이게 이승만 대통령이 무슨 힘을 갖고 이렇게 만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승만 대통령은 아무 힘도 없었다 그랬잖아요. 미군정이 가장 경계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박헌영이는 오히려
미군정이 활동을 보장하면서 이승만이 뭐라고 그러는 거는 사사건건 못하게 방해를 했던 사람이라. 미국 대통령, 미국 정부의 껄끄러운 부담스러운 얘기를 너무 많이 하니까, 이승만이. 그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국제정세가 이승만 대통령이 예측한 대로 굴러가면서 어쩔 수 없이 유엔도 단독정부 수립 쪽으로 방향을 틀게 되는 거예요. 물론 여기에는 정업선언을 계기로 단독정부 수립으로 가야 된다고 강력하게 밀어붙인 이승만 대통령의 정치의 역할도 있지만 그보다는 정세가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게 냉전의 시작이거든요. 1946년에 주계장막, 철의장막이 쳐지고 막 처칠해서는 46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제정세가 이렇게 가는 거를 통찰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예측하고 미리 이쪽 방향으로 전 세계가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도 일로 갈 수밖에 없어 라고 미리 짓는 거죠. 그래서 비록 현실적인 세가 약해도 정확하게 역사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정치 지도자하고 국가의 지도자인 거예요. 세 많다고 큰 소리 치다가 실패한 정치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치인들의 가장 중요한 이 덕목은 통찰력입니다. 세계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고 우리나라는 어디로 가야 사는가 이걸 통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당장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된다 하더라도 그걸 질러낼 수 있어야 돼요. 통찰력을 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바로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상황에서 48년 단정 수립으로 가죠. 그렇게 되니까 사실은 김일성이나 박근영이는 뭐 이제 완전히 자기들이 요리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있었다가 그래서 아주 오만방자하게 이것들이 놀았어요. 이를테면 정판사에서 막 유조지폐를 대량으로 찍어내고 그래도 미군정이 어떻게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자충수 자충수 자충수를 거치면서 남로당이 불법화되고 결국은 박근영이가 북한으로 도망가고 이러면서 1948년 5월 10일 단정까지 가게 됩니다. 이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총선거까지 가게 되죠. 이건 제가 간단하게 이 과정을 다시는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우리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지구상에 없었습니다. 맞습니다. 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1948년 8월 15일 이전에는 지구상에 없었어요.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 Republic of Korea,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나타나요. 이 나라를 새로 세우려면 이 나라의 기본 질서가 되는 헌법을 먼저 만들어야 됩니다. 이 헌법을 만드는 것, 이게 이전에도 없던 헌법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니까 새로운 헌법이 필요하잖아. 이전에 없던 헌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헌법을 제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헌국회가 됩니다. 그러면 헌법을 만들려면 국민의 대표가 모여서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국민의 대표를 우리는 지금 국회의원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헌법을 제정하기 위한 대표를 뽑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선거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의 과정은 어느 나라나 다 비슷합니다. 먼저 국민의 대표를 뽑고 그 뽑힌 대표가 헌법을 만들고 헌법에 입각해서 국가를 건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첫 단추가 되는 국회의원, 국민의 대표를 뽑는 국회의원 총선거가 1948년 5월 10일 날 있었던 겁니다. 이들이 모여서 재헌의회 의원들이 모여서 헌법을 만들었어요. 헌법을 만들어서 공포합니다. 그것이 7월 17일입니다. 그래서 이날이 재헌절입니다. 이 공포된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건설되거든요. 그 건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날이 1948년 8월 15일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새로 세웠으니까 그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이 뽑혀야 되는 그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된 거예요. 그러니까 소련과 김일성 다음에 남로당 그리고 김구 세력까지 이렇게 가면 남한의 단독 국가 수립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이걸 막으려면 어디부터 막아야 되냐. 8월 15일 날 이승만을 죽이는 것도 방법이지만
그보다는 7월 17일 헌법 공표를 못하게 하는 거가 더 효과적이잖아. 또는 그거보다는 아예 5월 10일 총선거를 못하게 만들면 국민 대표도 못 뽑으니까 헌법도 못 만드니까 국가 건립도 안 될 거야. 그래서 1948년 5월 10일 이 총선거를 무장 봉기를 통해서 선거를 못하게 만들려고 총력전을 핍니다. 50 단선 반대 투쟁이 그거예요. 투표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무장 반란을 일으켜요. 제일 먼저 그 무장 반란, 1948년 5월 10일 재헌 의원을 뽑기 위한 이 총선거를 물리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일으킨 무장 반란이 1948년 4월 3일 제주 4.3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제주 4.3 사건은 누가 일으킨 겁니까? 남로당이 일으켰고 김일성이 지시로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주 4.3 사건이 이후에 마지막 그 좌익 게릴라가 잡혀서 투항하는 거가 1957년인가 8년이거든요. 그때까지 한 명이 살아남아갖고 끝까지 저항하다가 이제 귀순하는데 그때까지 10년 가까이 계속된 4.3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치열했던 시기는 1948년, 1949년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때 제주도에서는 선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 빼놓고 다른 지역만 국회의원을 뽑은 겁니다. 그러니까 제주도의 한정에서 말하자면 좌파의 50단선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를 못하게 하기 위한 무장봉기는 제주도에 한해서는 성공했던 거죠. 이 4.3이 터지자 이게 제주도에 있는 사람 군인들만으로 당시에는 미군정 하에 국군 경비대입니다. 아직 대한민국이 건국되기 전이니까 국군이 아니에요. 미군정 하에 경찰과 국군 경비대예요. 제주도에 있는 이 미군정 부대만으로는 진압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육지에 있는 군을 미군정 지휘하에 있는 군경을 파견해서라도 질서를 바로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시에는 비행기는 거의 없을 때니까 배로 왔다 갔다 했어요. 그 배로 제일 가까이 올 수 있는 데가 완도구 목포 지역입니다. 지금도 제주도까지 가는 크루즈는 그 목포나 완도에서 타면 한 서너 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그 근처에 있던 여수 순천에서 있던 국방경비대를 제주도에 파병하기 위해서 훈련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 제주 그 사상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파견하려고 준비했던 여수 순천의 국군경비대 안에 김일성이하고 박헌영이가 심어놓은 좌익 간첩들이 다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여수 순천 반란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이걸 진압하는 과정에서 정말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들도 있고 억울한 사연이 한두 개겠어요? 좌파들로부터 억울하게 학살당한 사람도 있고 이 우파들로부터 학살당한 사람도 있고 그렇죠. 전쟁통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걸 따로따로 떼놓고 보면 다 엄청난 민간인 학살 사건이지만 이 우리 현대사의 흐름 속에 놓고 보면 김일성이하고 박헌영 세력이 대한민국 건국을 막기 위해서 그 출발점에 해당되는 50단선을 물리력으로 저지하기 위해서 시작한 기획되고 계획된 무장봉기 사건인 거예요. 사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상을 이끌었던 김달삼이라는 자는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으로 도망가서 영웅치고를 받습니다. 김일성으로부터. 이러한 그 김일성 박근영 세력의 집요한 대한민국 건국 반대 투쟁을 물리치고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세력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겁니다. 맞습니다. 최근에 좀 논란이 되던데 적어도 이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김구가 했던 역할은 대한민국 건국을 사사건건 방해하고 반대한 역할입니다. 일제시대 때 독립운동을 할 때 상해인정을 이끌고 그 어려운 상황에서 끝까지 변절하지 않고 윤봉길 의사 시켜서 실학가와 대장 죽이고 했을 때의 그 김구 선생의 독립운동가로서의 성과 독립운동가로서의 공에 대해서 폄하할 생각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1945년에서 48년 대한민국 건국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보여줬던 그 멍청한 판단들 그 어리석은 선택들
에 대해서는 강력한 비판이 나가야 됩니다. 이 모두를 함께 봐야 우리가 역사를 제대로 알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이 성공했어요. 그리고 일본이, 그리고 미국이 판단착오를 했어요. 판단착오를 해서 대한민국 건국이 됐으니 이제 뭐 한반도는 큰일이 없을 거야 생각하고, 또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미군들이 엄청나게 많이 또 죽었잖아요. 특히 유럽 전선에서, 또 일본을 항복시키는 과정에서 아시아 여러 섬들에서, 그리고 정말 핵무기까지 쓰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일본이 극악하게 저항을 했으니까, 핵무기를 안 썼으면 미군이 또 수천 명이 죽었겠죠. 일본 항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이제 그런 전쟁통을 거치고 나서 일본도 피로감에, 미국도 피로감에 젖었어요. 그래서 막 웬만하면 좀 이제 밖에 나와서 싸우는 거 좀 하지 말자. 이른바 멀로주의가 다시 대두합니다. 이미 45년에 전쟁에서 이긴 직후부터 세계는 공산 진영과 자본주의 진영 간의 냉전이 시작됐는데, 근데 미국은 거듭된 전쟁과 이 자기네 그 젊은 청년들의 너무 많은 이 희생 때문에 피로감에 전체적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웬만하면 하는 이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되지 하는 아주 이 그 몰로주의의 그 고질적인 측면들이 나타나면서 애치슨 선언이라고 하는 게 나오게 돼요. 미국은 진짜 그러고 싶었을 거야. 네, 이제 대한민국도 건국됐으니 뭐 잘 살겠지 지그들끼리. 야, 우리는 이제 한반도에서 뭐 전쟁이 나도 이제 더 이상 관계하지 말자. 그 애치슨 선언 6개월 후에 전면 남침이 이루어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미국의 외교사에서 아주 결정적인 그 이 전략적 정책적 오류로 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애치슨 선언이 없었으면 저것들이 6개월 만에 애치슨 선언 있고 6개월 만에 저렇게 전멸 침략을 할 수가 없어요. 소련도 2차 세계대전 때 그 2천만 명 가까이가 그 죽거나 다치면서 국력도 많이 소진돼가지고 또 다른 전쟁을 할 여력이 없었어요. 소련도. 미국도 힘들지만 소련은 훨씬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김일성이가 쳐내려가면은 일주일이면 점령할 수 있습니다 할 때도 소련이 믿질 않았다고. 자기들도 그렇게 다시 이 2차 세계대전과 같은 규모의 전쟁을 다시 자기들이 치러야 된다는 데 대해서 스탈린조차도 그렇게 내키하지 않았어요. 김일성이, 박헌영이가 끊임없이 스탈린을 설득하고 마침내 소련이 좋아. 그래, 니네가 처음 그렇게 큰 소리 치니까, 야, 그럼 중국한테 가서 물어봐. 모택동이가 도와줄 거냐고 물어봐. 확인해서 와. 해서 모택동이가 오케이 해서 이게 6.25 남침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미국이 얼마나 멍청한 정책적 결정을 했는지, 그것 때문에 6.25전쟁, 사실은 피해갈 수 있었던 6.25전쟁을 우리가 이제 치르게 되는데, 그 6.25전쟁 과정에 미군이 180여만 명이 연인은 투입되고 3만 6천 명이 전사하죠. 잘못된 정책의 대가를 미국이 톡톡히 치르게 됩니다. 그 6.25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우리가, 그러니까 쳐내려온 자들이 점정을 못했으니까 우리가 절반의 승리를 거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한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절반의 승리를 한 전쟁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절반의 승리를 이뤄내면서, 6.25 전사는 너무 이야기가 기니까 제가 생략하겠어요. 함으로써 제1차 2년전쟁은 이승만 세력의 완전한 승리로 귀결이 됩니다. 45분만 일부에 하라고 해서 1차 2년전쟁까지만 말씀드리고, 이제 2차 2년전쟁, 3차 2년전쟁 얘기는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하고 다시 말씀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강의 들으시니까 어떠셨어요? 네, 그냥 속이 뻥 뚫리죠. 네, 대한민국 전인국 역사가 너무나 딱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역시 정치학 박사님이시라. 예, 이거 뭐 원고도 없는데 그냥 머릿속에서 줄줄 나오잖아요. 너무 말씀을 잘하셔서 저는 이번 기회에 예수님 믿고 목사가 좀 되는 것 같아요.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이번 두 번째 시간은 45분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네. 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재미없는 말씀을 이렇게 열심히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이제 1차 2년 전쟁은 이승만 세력의 승리로 끝났다 말씀드렸고, 2차 2년 전쟁이 이제 6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김일성이가 죽기 전에 크게 후회했던 대목이 있다 그러죠? 아, 4.19 때 쳐내려갔어야 되는데. 4.19 때 그 이 남한이 혼란스러울 때 그때 쳐내려갔어야 되는데 6.25전쟁 패배가 너무 그 치명적이어서 미처 쳐내려갈 그 이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 이거 죽기 전에 후회하고 왔다고 그럽니다. 그 60년대 70년대의 2차 2년전쟁은 체제경쟁, 총체적 체제경쟁으로 이제 전개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쪽이 더 잘 사냐, 어느 쪽이 더 세냐, 이거를 그 총체적인 국력 경쟁으로 이제 붙게 되는데, 우리가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갖게 된 것도 정말 천 운이지만, 좌익의 그 전략 점수를 가장 잘 아는 박정희라는 대통령을 갖게 된 것도 정말 대한민국의 천 운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이제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 막내로 태어났는데, 어릴 때부터 그 셋째 형을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했습니다. 그 셋째 형의 이름은 박상희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일제시대 때 그 남로당, 박헌영 세력의 남로당에 들어가서 열심히 좌파 운동과 독립운동을 한 사람입니다. 당시로서는 아주 훌륭한 그 이 지식인으로 그렇게 그 평가됐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대략 남로당 서열 한 5위 정도까지 올라갔던 굉장히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일으킨 그 폭동이 있습니다. 이게 대구 10.1 폭동입니다. 그러니까 이 대구 10.1 폭동은 아까 제가 4.3 얘기했잖아요. 4.3은 1948년 5월 10일 단선을 저지하기 위한 계획된 폭동이었다면, 1946년 대구 10.1 폭동은 그 단선 이전에 미군정의 질서를 무력화시키고 남로당이 막 그 불법화되니까 그것에 저항해서 일으킨 그런 무장 투쟁입니다. 이게 진압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박상희가 이제 총 맞아 죽습니다. 박정희, 어린 박정희한테는 정말 충격이었을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고 따르고 존경하던 그 친형이 죽었으니까요. 그 박상희에게 감화받아서 어린 박정희는 처음부터 이 사적인 무슨 이 생각을 하지를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어릴 때, 물론 일제시대다 하더라도 어릴 때 크면 나는 다음에 뭘 해서 먹고 살까 뭐 이렇게 고민하잖아요. 요즘 애들도 더 그렇죠. 그런데 박정희는 그 셋째 형의 영향을 받아서 나는 하여튼 나라를 위해서 뭘 할까 이렇게 고민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어릴 때부터 이 공적 인간, 공적 마인드로 이렇게 컸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교사고, 그래서 선택한 직업이 군인이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박상희의 영향으로 남로당 비밀당원으로 활동을 해요. 그래서 여수 순천 반란 사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주 4.3을 진압하기 위해서 그 축종시키려고 했던 여수 순천의 그 국방경비대 내부에서 반란을 일으켜서 터졌던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의 그 비밀 지하
요원으로 활동하다가 잡혔어요. 군인 신분으로 반란을 일으켰으니까 그냥 사형이죠. 그런데 이 박정희가 이제 구사일생 그 목숨을 구하는데 박정희는 거의 그 이제 그 포기했다 그럽니다. 당시에 이 수사 기록을 보면 포기했다 그러는데 자신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무슨 일을 하려고 했는지. 그런데 박정희와 만주에서 같이 군관학교를 다녔던 동료나 선배들, 또 박정희가 짧지만 국경경비대에서 활동했던 모습을 기억하는 선배들이 저자가 저지른 죄는 무겁지만 저 인간의 능력은 너무나 뛰어나서 이제 막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려고 하는 이 대한민국의 입장에서는 죽이기 너무 아깝다. 죽이기 너무 아깝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명운동이 났습니다. 그때 구명운동에 나섰던 사람들이 나중에 국무총리하는 정일관, 또 당시 특무대장 맡았던 김창룡, 또 여러분들 다 너무 잘 알고 좋아하시는 백선엽, 이런 분들이 박정희 구명운동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사형을 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때가 박정희가 이 1917년생이거든요. 그리고 그때가 48년이니까 17년, 48년이면 31살? 그렇죠? 31살, 32살에 그 젊은 청년이 가장 따르고 존경하던 형의 그 비극적인 죽음, 그리고 자신의 활동, 그래서 잡혀서 이제 곧 내일 모레면 사형당할 상황 속에서 그 선배들의 구명, 이렇게 해서 목숨을 구사일생으로 이제 건지는 그 과정에서 어떤 생각들을 했을까요? 저는 박정희라는 그 청년이 그때 겪었을 그 엄청난 그 이 어떤 인생의 어떤 고통과 이 회의와 번민과 정말 바닥 끝까지 가서 스스로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 과정들을 생각하면 진짜 지금도 좀 가슴이 좀 먹먹해요. 그 과정을 거쳐서 박정희가 이 좌익 활동과 이제 결별합니다. 이 좌파들은 그 과정에서 박정희가 이 남로당 지하 비밀 당원 동지들을 팔아서 목숨을 구했다 이렇게 비난하는데 그 상황에서 박정희가 이 좌익 활동과 절연하고 자유파 진영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그때까지도 이 좌파 좌익 쪽에서 활동했던 사람들의 목숨을 팔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박정희라는 인물을 구할 수만 있다면 저는 열 번, 스무 번도 더 팔라 그러겠어요. 근데 저는 누구도 그 이 죽음을 앞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어떤 그 아주 근원적인 그 실존적 고민과 또 자신이 걸어온 길에 대한 이 성찰과 이런 것들은 함부로 표현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저는 우리 자유파가 박정희 대통령의 그 부분을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그거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역사적 사실인데 왜 숨기냐? 그리고 그게 뭐가 부끄럽냐? 그렇게 따지면 저 내놓고 공산당 공산주의자 활동했던 김문수는 어떻게 얼굴 들고 다니냐 지금? 생각이 바뀌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저는 이 박정희의 역사를 정말 사실 그대로 복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가 저 좌파들이 김일성이를 지금도 미라로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듯이 그 부인이 받은 뇌물 때문에 쪽팔려서 극단적 선택을 한 노무현이를 마치 무슨 성자처럼 저렇게 성역화하듯이 이런 식의 그 신화화, 우상 숭배 를 우리가 배격해야 하듯이 우리 자유파 진영의 그 위대한 이 지도자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도 신비화하고 우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그들이 겪었던 그 역사를 그대로 그들이 겪었던 그들이 거쳤던 그런 인간적 고뇌와 실존적 고뇌를 그대로 인정하면서 그들이 우리 역사 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가를 조명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파들의 전략 점수는 너무나 교묘해서 직접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밖에서 잘 몰라요. 이것들이 광우병 때부터 이제 거리로 촛불을 들고 나오잖아요. 광우병 때, 세월호 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리고 윤석열 퇴진 때 촛불을 들고 나오잖아요. 이거는 그냥 어쩌다가 그 조합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저 북한이 대남 공작 조각 우리 대학에 이른바 운동권 세력을 접수하기 시작하는데 그때 이제 대학 학번으로 따지면 8.1, 8.2, 8.3 학번들이 주 공략 대상인데 이자들이 처음에 만든 게 자민투 이런 겁니다. 대학에 자주민주투쟁위원회 이런 건데요. 이것들 그 한명 포섭할 때 포섭 기념으로 입당식 같은 걸 했어요. 뭐 지금도 하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입단식 하면 저녁에 컴컴한 데 데리고 가서 촛불 켜놓고 했습니다. 촛불 켜놓고 당시에는 김일성이 살아있을 때니까 위수동한테 충성성명하는 거를 시켜요. 위수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줄여서 위수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좌파들의 그 오래된 상투적인 그 심리전이고 선전선동 기술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퇴진운동에도 그대로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촛불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자, 촛불을 들려면 낮에 할 수 없잖아요, 집회를. 밤에 해야 돼요. 밤이라고 하는 거, 어둠이라고 하는 게 그냥 익명성을 보장해 주죠. 그리고 촛불을 들면 10명이 들어도 100개쯤 보이거든요. 선동적이란 말이에요. 어둠 속에 불이 횃불이든 촛불이든. 그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40년 전부터 해왔던 짓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촛불이 아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의 전략 전술을 잘 알려면 실제로 좌파 활동을 해보는 것도 이상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좌파 하려고 좌파 해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고 그러나 제가 정말로 우리가 천운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박정희 대통령이 젊은 시절에 박상희 형의 영향을 받아서 실제로 목숨 걸고 좌익 활동을 했던 그래서 사형까지 갔던 그런 좌익 활동과 경험을 가지고 우파가 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정희만큼 김일성 그리고 남로당 세력의 전략 전술에 능한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런 사람이 1961년에 권력을 잡고 그때부터 18년입니다. 네, 대통령이 된 건 63년이지만 1961년 최고위 의장부터 권력을 잡고 암살 서거하기 전까지 18년 동안을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으로 국가를 통치하는데 이때 박정희의 그 뭐 여러 그 업적이 지금의 대한민국을 만들어 놨다고 할 수 있을 정도이기 때문에 수만이 많지만 그 중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단 한 번도 잊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했던 게 뭐냐? 혁명공약으로 반공을 국시로 한다.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오히려 군사정변을 일으킨 이유가 사회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북한한테 나라가 무너질 것 같다는 이유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혁명공약이라도 반공을 국시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18년 동안 박정희는 김일성과 싸운 겁니다. 김일성과 싸우기 위해서 김일성보다 우리가 뒤쳐졌거든요. 당시에 GMP 북한이 우리보다 더 많았어요. 높았어요. 공장에서 생산물, 북한이 우리보다 많았고 식량도 그쪽이 더 여유가 있었고 모든 면에서 북한이 우리보다 국력이 앞서 있었어요. 심지어는 외교관계에 있어서 국교를 맺은 나라 숫자도 북한이 더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지만 북한과 국교를 맺은 나라가 대한민국이 맺은 나라보다 더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60년대, 70년대에 박정희는 김일성을 상대로 18년 동안 체제 경쟁을 하는 겁니다. 그 체제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군수산업을 직접 육성해야 돼. 그래서 만든 게 창원시고 전자산업을 육성해야 돼. 해서 만든 게 구미시고 하여튼 우리도 언젠가는 자동차 생산해야 돼. 라고 만든 게 경부고속도로고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단 한 번도 군사 전략적 고려가 없었던 것이 없어요. 창원을 예를 들면
이제 대통령이, 박정희 대통령이 북한하고 어쨌든 체제 경쟁을 하는데 저것들이 언제 우리를 다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우리도 고급 최신 무기는 못하지만 그래도 M16하고 이 철모 정도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야 되지 않아? 생각해서 그 군수산업 만들 여지, 적지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녀서 창원을 선택하는데 선택한 이유는 이렇습니다. 창원 혹시 아시나요? 네. 창원은 전 사방이 완전히 산으로 뺑 둘러싸여 있습니다. 산도 꽤 높아요. 그래서 창원을 들어가려면 부산 김해 쪽에서 오는 그 터널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도 거의 그런 구조죠. 옛날에 한 50년, 60년 전에 창원시를 만들 때 생각하면 그때는 뭐 더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높은 산에 둘러싸인 이 분지입니다. 길은 이제 부산으로 가는 고갯길 하나 있고 창원 터널도 없을 때니까 거기를 선택해요. 실제로는 물류를 생각하면 그런 데 가면 안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선택합니다. 왜? 거기다가 M16 만들고 이 파이버 만드는 공장 만들어 놓으면 또 시탄 만드는 공장 만들어 놓으면 분명히 전쟁이 터지면 북한이 전투기로 제일 먼저 폭격을 할 건데 그러면 당시 북한이 갖고 있는 뭐 미국이 이것으로 그 공격을 할 때 폭격을 할 때 비행기가 이렇게 내려와서 폭탄을 떨어뜨리고 올라가거든요. 이거를 떨어뜨리러 왔다가 올라갈 때 산에 막혀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지형을 찾은 거예요. 비행기가 한번 떠서 공격은 할 수 있는데 다시 올라갈 수는 없을 정도의 높은 산들이 둘러싸여 있는 곳을 찾아낸 게 창원이에요. 그래서 거기다가 기계공단을 만듭니다. 군수산업을 위해서. 그게 지금의 창원시입니다. 물론 지금은 거기까지 가서 안 떨어뜨리죠. 수십 킬로 바깥에서 미사일을 쏘는 곳이니까. 그러나 60년 전, 70년 전에 예? 박정희 대통령이 창원시를 지금의 첨단 기계산업 도시로 만들려고 처음에 그림 그렸을 때의 그 문제의식에는 군사지휘관으로서의 전략적 고려가 굉장히 깊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을 건설한 겁니다. 처음부터 끝도 김일성 세력과의 투쟁이죠. 김일성 세력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이길 건가. 실제로 김일성과 박정희는 특수부대를 보내서 서로 암살하려고도 하잖아요. 1974년 문세망이가 그렇고 1968년에 김인신조 일당이 그렇고 실제로 보내잖아요. 저는 우리도 보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안 보냈으면 바보지. 이렇게 18년 동안 김일성과 체제경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체제경쟁에서 우리가 완승을 거두는데 어떻게 완승을 거두냐. GDP 50배로 우리가 발전해버렸으니까. 네. 전 세계에서 우리와 국교를 맺지 않은 나라는 거의 없을 정도 됐으니까. 외교적으로, 안보적으로, 경제적으로 완전히 우리가 이겨버린 거죠. 그게 2차 2년 전쟁입니다. 김일성이가 1차 이승만과의 전쟁에서 지고 2차 박정희와의 전쟁에서 졌어요. 그래서 이 자들이 박정희 서거 후, 박정희 대통령 서거 후 이제 전략을 바꿉니다. 기존의 방식으로는 이게 안 되겠다. 기존의 방식이라는 게 뭐냐면 내부를 혼란스럽게 해서 사회구초로 만든 다음에 치고 내려오는 것 또는 6.25 전쟁과 같은 직접적인 남침 또는 김신조 부대나 울진 삼척 게릴라 투입해서 공격하는 것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다 써봐도 안 되더라. 그래서 작전을 바꿉니다. 이게 이 80년대 중반부터 이제 제3차 이념전쟁에 돌입하는 시점이 되는 거예요. 이 작전을 바꾸는 거는 김일성만 바꾸는 게 아니고 전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다 작전을 바꿉니다. 70년대부터. 어떻게 바꾸냐. 그 전까지는 이 공산당의 적화 전략의 핵심은 총파업이에요. 총파업. 그리고 바리케이트. 그 다음에 게릴라. 그래서, 천만 노동자가 총파업해서 일거에 산업을 중지시키면 자본주의 국가가 무너지지 별 수 있냐. 이런 걸 여러 수백 번 합니다. 가장 유명한 게 1968년 파리 총파업 같은 겁니다. 천만 명이 참여했다는 거거든요. 그랬는데 자본주의 국가는 껐떡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케이트를 한번 쳐보자. 어딜 점령하자 이거. 그렇게 해서 한 게 70년에 일본 야스다 강당 정부가 사건입니다. 바리케이트를 쳐요. 야스다 도쿄 대학의 야스다 강당을 이 중핵파들이 점령하고
경찰과 맞서 실제로 총을 들고 맞서요. 예, 그거 한 일주일 만에 진압돼 버렸어요. 다른 데서 뭐 함께 하겠다는 연대도 없이 아 이것도 안 되는 거. 게릴라 투쟁 뭐 체게바라 요즘도 좌파 애들이 좋아하던데 체게바라 그거 죽기 아주 비참하게 죽어요. 예, 볼리비아인가 어디 산속에 가서 도망다니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칼 마르크스나 레닌이 가르친 총파업 투쟁론도 잘 안 먹혀. 바리케이트전도 잘 안 먹혀. 소비에트 해방구도 잘 안 먹혀. 게릴라 투쟁도 잘 안 먹혀. 그때 1970년대 중반, 1980년대 들었으면서 이 좌파 지식인들이 야, 분명히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칼 마르크스에 따르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데 왜 맨날 지지? 원인이 뭘까? 자본주의 국가가 너무 강해서 진 것 같아. 예? 미국이란 나라, 영국이란 나라, 프랑스란 나라가 너무 강해.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시키는 대로 다 해봤잖아? 너무 강해, 저것들이. 그러니까 전략을 바꾸자. 그래서 바뀐 전략이 진지전 전략이에요. 그 전까지의 전략은 기동전 전략이라고 합니다. 기동전으로는 백날 해봤자 안 되니까. 이런 기동전, 저런 기동전 다 해봐도 안 되니까. 아예 진지전으로 바꾸자. 이 진지전이라는 게 뭐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사회 각계 각곳에 파고들자. 파고들어서 자기들의 동조자를 더 많이 모으자. 그리고 사회적, 문화적,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자. 그 키워진 영향력을 가지고 기회가 오면 일거에 일어나서 정권을 뒤집어 엎자. 선거가 도움이 되면 선거도 하고, 선거가 도움이 안 되면 선거도 부정하고, 이 진지전 전략으로 바꾸자. 이렇게 됐어요. 이 진지전이라고 하는 전략은 원래는 1940년대에 이미 이탈리아 공산당수 그람시라는 사람이 제시한 거예요. 그때 그람시의 주 논쟁 상대는 스탈린이었어요. 스탈린을 상대로 야 너처럼 하면 안 돼. 그럼 우리 다 죽어. 계속 우리 혁명 역량만 손실이야. 그러지 말고 기동전 하지 말고 진지전으로 가야 돼. 예, 그 당시에는 스탈린이 제일 셌기 때문에 그람시가 죽었어요. 예, 묻혔어. 그랬는데 이게 80년대 한 40년 지나서 야 우리 선배들 중에도 이런 진지전 전략을 구사하자고 주장한 사람이 있잖아. 그람시를 다시 보자 해서 1980년대 이후 전 세계 좌파들이 다 진지전 전략으로 전환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그 1980년대 중반에 세계적 흐름에 발맞춰서 저 김정은 집단이 또 종북 투사파들이 진지전 전략으로 전환해요. 예, 그리고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제 폼나게 표현합니다. 하방이라고 표현해요. 하방. 민중으로 들어가자. 대중 속으로 들어가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980년대 중반 이후에 학생들이 학교에서 학생운동을 하고 종북주사파 운동을 한 다음에 예전 같으면 이제 장기표나 김문수 시대에는 다 노동현장으로 가서 막 노동투쟁하다가 감옥 가는 거가 패턴이었는데 이때부터는 이것들이 노동현장을 가거나 길거리 가서 바리케이트를 치거나 하지 않고 각계각층에 다 스며들어요. 근데 다 이 대학 다닌 애들이니까 머리는 좋아서 시험 보는 그 기술은 좋아가지고 이것들이 대거 사법시험에 들어가 통과해요. 그래서 연수원 통과해가지고 검사로 판사로 있는 거예요. 이것들이 전부 다 교사 자격증 따가지고 학교 교사들이 돼. 그리고 언론사 기자 PD가 되고 그리고 대학의 교수로 갑니다. 의사가 돼요. 그리고 목사가 되고 신부가 됩니다. 이 그람시가 말하기를 자본주의 사회의 주요 진지는 첫째 언론, 학교, 종교기관, 그다음에 사법부 이렇게 열거하거든요. 이것들이 교본에 나와 있는 대로 진출을 해요. 그래서 이 진지전 전략이 무서운 것은 일단 그렇게 침투를 하면 고정관측 얘기부터 해야 돼요. 고정관측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북한의 김정은이가 내려보낸 간첩이 포섭을 해서 또는 내려와서 고정간첩이 되려면 보통 10년에서 15년 정도는 간첩질을 하지 않고 살아요. 그냥 어느 동네에 이사와서 그냥 그 동네에 옆집 아저씨처럼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10년, 15년 동안 어떤 지령도 안 내려. 그래서 완전히 그 동네에 동화시켜 놓은 다음에 그래서 이장도 동장도 하고 참 마음씨 좋은 아저씨 이웃집 일 도와주는 아저씨처럼 돼가지고 그래 놓고 난 다음에 10년 15년쯤 지나서 잊어버릴만 할 때 지령이 내려가요. 그러니까
이 고정관념들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에 동화된 사람으로 지령을 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식별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보통 10년, 15년 정도 묵힙니다. 고정관첩들. 그렇게 해서 고정관첩으로 내려와서 지금도 간첩질하고 있는 자들이 대개 정보기관의 분석에 따르면 3만 5천 명에서 5만 명쯤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없겠지만 네? 고정관첩이 그렇게 3만 5천 명에서 5만 명 정도가 있다고 정보기관이 분석하고 있어요. 근데 이 진지전 전략도 10년 정도를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묵힙니다. 그러면서 그 자기가 침투한 진지에서 좋은 평판을 얻도록 지시를 내려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제 교사, 학교 현장의 교사들 같으면 종북 주사파의 일원으로 자기는 진지전 수행하기 위해서 내가 학교 교사 자격증 시험 봐서 열심히 해가지고 교사가 돼. 현장에 가. 그러면 이 친구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뭐냐? 그 학교 현장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 아이들 입장에서,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좀 아니잖아 라고 하는 것들을 이 사람이 대변해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 우리 체벌은 하지 맙시다. 아, 우리 저 동봉투 같은 건 밟지 맙시다. 이런 거를 이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되게 젊었을 거 아니에요. 젊은 교사가 어느 날 학교에 나와가지고, 아, 우리 촌지 받는 거 하지 맙시다. 우리가 애들 함부로 때리지 맙시다. 애들도 사람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고 다닌다고 쳐봐요. 그 애들 좋아하겠죠. 학부모들도 좋아하겠죠. 야, 그 젊은 선생이 아주 뭐, 그렇게 해서 신뢰를 쌓아요. 그렇게 해서 한 10년 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조직한 게 전교조입니다. 실제로 이 학교 현장에 전교조의 초기 멤버가 들어가서 활동을 한 것은 1980년대 중반부터인데 정교조라는 조직으로 딱 나타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에요. 이 1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직장으로 몸도 안고 있는 학교에서 바로 그런 일들을 합니다. 촌지받기 안기 운동, 뭐 스승의 날에도 학교에 오지 마세요 하는 캠페인, 애들 때리지 마세요 하는 거, 그 과정에서 수많은 정말 애들의 눈물을 흘리는 무슨 영화 같은 것도 만들어져요. 두사부일체 뭐 이런 영화. 예? 상문고등학교를 뭐 모델로 했다더라. 뭐 이런 거. 예? 그런 얘기들이 막 공감대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렇게 해서 문화적 헤게모니를 쟁취하는 거예요. 조직을 건설하기 전에 먼저 학생들의 마음과 학부모들의 마음부터 훔치는 거지. 그래 놓고 어느 날 정교조를 딱 결성하고 사실은 저희가 정교조입니다. 어떡하겠어. 그 사람들이 좋은데. 그렇게 해서 학교 현장의 주도권이 그들에게 넘어가요. 예, 진지전이라는 게 무서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80년대, 90년대 차례차례 학교 현장이 넘어가고 언론 현장이 넘어가고 사법부가 넘어가고 교수사회가 넘어가고 그리고 교회, 성당, 사찰들이 넘어갑니다. 10년, 15년간 이렇게 힘을 응축했다가 마침내 기회가 왔다 해서 이들이 떨쳐 일어난 것이 언제냐? 그게 광우병 투쟁부터입니다. 광우병이라고 하는 거 완전 거짓말이잖아요. 그런데 아, 이게 국민 감성에 자극적일 수 있다. 이걸 한번 해보자 해서 광우병으로 1차 결집을 해요. 그때 모두 600여 개의 좌파단체가 갑자기 쫙 이름을 걸고 모입니다. 광우병 투쟁 그 본부. 그리고 세월호 때 제대로 다시 한번 모여서 힘을 떨치고 마침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620개 좌파단체가 탄핵 국민행동이라는 단체로 딱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2012년, 2007년이죠? 2008년. 2008년에 광우병 투쟁 때도 한 600여 개 단체. 그 다음에 2014년 세월호 때도 한 2000여 개 단체. 600여 개 단체.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도 600여 개 단체가 딱 모여요. 그러니까 그 단체가 그 단체가 그 단체. 그 단체가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무슨 구려개교 반대 투쟁 또는 이태원 사 참사 무슨 뭐 할 때 그 단체들이 지금 다시 모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단체들 보면 600여 개 단체가 모이니까 그 중에 한 절반쯤은 그 페이퍼 컴퍼니 같이 그냥 한두 사람이 그냥 이름 걸고 있는 단체들도 있지만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정교조고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민노총이에요.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참여연대. 그 600여 개 중에 하나가 민변이라고요.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연대투쟁 틀을 갖추고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뒤에 민노총 뒤에 뭐 뒤에 뭐 뒤에 김정은의 대남정찰총국 이게 이제 우리로 따지면 국정원과 비슷한 조직인데 여기서 전문 공작군들이 여러 사람들을 바깥으로 불러내기도 하고 직업들이 오기도 해서 지령을 주잖아요. 그 지령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 이태원 사고 나자마자 퇴진이 참사다. 이런 슬로건을 걸어라. 하고 윤석열 퇴진 투쟁해라. 이런 구체적인 슬로건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지시하기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600여 개의 좌파단체 또 합치면 더 확대하면 2000여 개의 좌파단체 또는 박원순이가 10년 동안 먹여 살린 3천, 4천여 개의 시민단체, 좌파 시민단체들이 그 뒤에 이석규라든지 뭐 누구누구 하는 이 그 종북 주사파 핵심들이 있고 그 뒤에 김정은의 대남정책 총국이 있다. 이 구도를 가지고 이 자들이 80년대 중반부터 각 진지에 파고들어서 그 진지에 문화 헤게모니를 잡고 때가 되니까 광우병 때부터 모여서 구체적인 국가정복 활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는 문재인과 싸우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김정은과 싸우고 있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그 제3차 이념전쟁에 돌입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저자들도 이제 몰릴 때까지 몰린 것 아닙니까? 김정은이가 저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몰릴 때까지 몰렸기 때문에 정말 죽기 아니면 살기로 지금 마지막 승부를 지금 하고 있는 셈이고요. 종북 주사파들도 김정은이가 제거되면 끝나잖아요. 대한민국에. 김정은 세력이 제거되는데 여기서 종북 주사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끝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마지막 벼랑 끝에 몰린 그 주새끼 같은 그 발악적 행태를 지금 보이면서 마지막 전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만 1년 전에 야 우리가 이겼어 집에 가 하고 갚을 뻔했어요. 실제로 많이 돌아가서 집으로도 가버렸어요. 요즘은 저 이 정광훈 목사님이 광화문 집회를 해도 예전처럼 그렇게 많이 안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저희 고성구 TV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지 마시고 대선 이긴 다음에 우리 자유파 유튜브들이 전부 구독이 떨어지고 동시 시청 삽조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막 반토막 난 데가 막 많다는 거예요. 이거 그만큼 우리가 느슨해졌다는 겁니다. 이게 해봤자 안 된다고 하는 패배질과 절망감 때문에 그렇다면 진짜 문제인데 그건 아닌 것 같고 1년 전에 우리가 이겨서 아 이제 뭐 싸움 끝났네. 저 윤석열이 이재명이하고 문재인만 집어넣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이 안이함이 이렇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자들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이 취임하는데 두 달 있었잖아요. 그 두 달 중에 윤석열 퇴진 투쟁 조직을 뿌렸다니까. 4월부터 촛불을 들었다니까. 저것들은 작년 4월부터. 그러니까 저것들은 한 번도 투쟁을 포기한 적도 없고 졌다고 해서 집에 돌아간 적도 없고 이겼다고 해서 집에 돌아간 적도 없어. 왜? 계속해서 아직까지 최종적인 승리 이런 향해서 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그리고 끊임없이 김정은이가 채근질하고 채찍질하고 목표를 계속 제시하니까. 저것들은 전열이 흐트러진 게 없어요.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으면 웬만하면 아유 뭐 제가 5년 동안 잘 먹고 잘 살았으니까 집에 갈게요 하는 기관장이 한두 명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단 한 명 그런 놈이 있냐. 아유 제가 그동안 문재인 정권 하에서는 제가 그래도 실력도 없이 방송에 자주 나왔는데 이제 정권도 바뀌었으니까 저 좀 쉴게요. 이런 좌파 팬을 한 명 있냐고. 단 한 놈도 그 자리에서 물러나진 않잖아. 걔들은 여전히 싸우고 있다니까 우리를 상대로. 근데 우리만 등 돌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 아직 전쟁 중입니다. 더 험한 전쟁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고비를 우리가 안이하게 대처하면 진짜 다 이겨놓고 역전패 당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러분한테 이제 막
소리 높여 경고하기 위해서 제가 이 책을 썼고 오늘도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제가 방송을 한 40년에서 시작은 늦었지만 끝내는 시간만은 제가 정말 칼같이 지키는 걸로 유명해서 오늘도 딱 3시 45분에 제 말씀을 마쳤습니다. 여기서 끝낼까요? 아니면 우리 목사님 아까 시간 마음대로 여유 있게 좀 하라고 그러셨으니까 이제부터 여러분들 질문 받고 답변 드리는 걸로 할까요? 그럼 누구든 좋으니까 어떤 질문이든 좋습니다. 제가 오늘 제가 말씀드리지 않은 주제도 괜찮으니까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해야 할 대처 방안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사실 내년 총선보다는 10배 이상 2027년 대선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지만 4년 후에 대선 얘기를 지금 할 필요는 없겠고 내년 총선 얘기만 북한에서 하겠습니다.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건 세 가지인데 첫째,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을 대선 때 이겼던 48%까지 빨리 끌어올려야 됩니다. 이게 안 해봤던 걸 하자 그러면 힘들지만 아니 1년 전에 48% 얻어서 이겼잖아요. 그걸 다시 모으는 게 어렵습니까? 저는 정치인들한테 불가능한 거 요구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거 요구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을 대선 때 이겼던 48%까지 다시 복원시키죠. 하다 보면 거기서 1, 2% 더 올라서 50%만 넘어서면 진짜 좋겠다.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일이고 이거는 대통령은 아유 뭐 저는 국가경영에 전념하고 지지율 같은데 연연하지 않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대통령은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비서들까지 부르면 되냐고. 아니 목사님이 여기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서 아이 뭐 교회 운영이나 이런 건 제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그런다고 해서 장로들까지 다 그러냐고. 아니잖아. 누군가 손은 키워야 될 거 아니야. 그게 대통령 비서실이라고. 그런데 이것들까지 아이 뭐 대통령께서 뭐 지지율에 그렇게 뭐 연연해하지 않으시고 이러고 다녀.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 관리하기 위해서 있는 기구. 대통령이 지지율이 떨어지면 패기하기 뭐예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간신히 35, 40 이렇게 가는데 이게 어느 날 10으로 떨어진다 생각해보세요. 누가 말을 듣습니까? 100만 공무원 중에 누가 그 말을 들어요? 국회의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중에 누가 대통령 무서워할 사람이 생깁니까? 아무도 없어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 지지율을 48%로 회복하고 대선 때처럼 그리고 50%를 넘기는 거는 대통령 비서실에서 다들 사표 걸고 목숨 걸고 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선거는 민심에 맞는 방향으로 가야 이깁니다. 제가 느끼는 민심은 뭐냐면 여보 야구 하여튼 꼴 보기 싫다는 거예요. 하여튼 여의도 쪽으로는 내가 오징도 눕기 싫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민심이면 저 꼴보기 싫은 정치권을 확 뒤집어 엎겠다. 특권 철폐시키고 정치 개혁하겠다. 이걸 국민들한테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선거 때마다 여당 쪽에서는 민생 대책을 내놔야 돼. 뭐 체감도 높은 뭘 해야 돼.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그거 안 통해요. 왜 안 통하냐? 국민들이 안 믿어요. 정치인들이 민생 챙기겠다 그러는데 어느 국민이 그걸 진짜로 믿냐고. 동병상련 나눠주겠다 그러면 몰라도. 그러니까 씨앗 안 맥히는 공약을 공약 개발이라고 어디 전문가들 불러다가 맨날 하는데 그걸로 선거 이길 수 없어요. 선거 이기는 건 지구들이 할 수 있는 일. 근데 특권 철폐는 지구들이 스스로 내려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들이 약속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약속하면 국민들이 믿어줄 수 있다고요. 그래서 특권 철폐를 해야 돼. 정치개혁을 슬로건으로 내세워야 되는데 이건 국민의 힘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아니 고 박사 자꾸 공개적으로 떠들지 마라. 그건 민주당에서 먼저 하면 어떡하냐고.
민주당에서는 절대 못한다. 왜? 저것들이 돈봉투를 잔뜩 뿌리고 받았잖아. 저것들을 그냥 놔두고 무슨 놈의 정치개혁을 얘기할 수 있냐고. 하고 싶어도 못한다. 걱정하지 마.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특권 철폐 정치개혁이라는 이슈를 국민의힘이 선점하고 선거판을 주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이게 국민의힘 해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여권은 당정대 그러잖아요. 그 대통령실은 대통령 지지율 관리해야 된다. 미션 하나 줬어요. 그다음에 당은 특권 철폐 정치 개혁 이거 선전해야 된다. 그 미션 하나 줬어요. 그럼 정부한테도 뭐 하나 줘야 되잖아. 정부는 어쨌든 일 잘하는 정부여야 돼. 국민들이 보기에 마약을 때려잡든 뭐 건폭을 때려잡든 하여튼 윤석열 정부는 뭐 하여튼 하려고 그러면 제대로 해 라고 하는 일 잘하고 유능한 정부라고 국민들한테 느껴지면 돼. 그런데 그걸 느끼게 하려면 총리부터 좀 바꿔야 돼요. 저는 한덕수 총리랑 오래전부터 인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아주 참 인품이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존재감이 없어, 정치적으로. 그러니 존재감 없는 총리를 계속 놔두고 뭘 국정을 쇄신한다, 정부가 유능하다고 평가를 얘기해봤자 소용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덕수 총리부터 바꿔야 된다. 그리고 누구로 바꾸느냐? 장관이 열댓 명이나 되기 때문에 잘 외우지도 못해. 여러분들이 윤석열 정부 내각하면 떠오르는 사람 몇 명 있어요? 야, 누구 있어요? 한동훈. 원희룡, 박민식, 아니 몇 명 안 되잖아. 그러면 그 세 사람만 일 좀 제대로 했다는 뜻이잖아. 그럼 일 좀 제대로 한 사람 총리 시키면 되지. 근데 한동훈이는 저 이재명이 문재인이 때려잡은 일이 계속 남아 있어가지고. 저 문재인이 이재명이 때려잡을 때까지는 법무장관 계속 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 네. 나는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그 좌파와 싸움 잘하는 건 좋은데 이재명이 문재인이 확실하게 때려잡는 일이 당신 미션이다. 이거는 계속해서 우리가 환기시켜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자마자 저 좌파들이 겁이 나가지고 혹시 그 복수하려는 것 아니냐, 보복하려는 것 아니냐 그랬어요. 그때마다 윤석열 대통령이 그때도 지금도 하는 말이 있어요. 아, 정치보복은 없다. 다만 죄 지은 자 어떡하냐.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가 될 것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죄 지은 것들을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그게 법무장관 아니냐 말이에요. 그러니 한동훈 장관한테 이재명이 문재인이 정치 보복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것들이 저지른 죄가 하늘을 찌르고 있으니 법과 시스템에 의해서 빨리 사법 처리해라. 이 미션을 두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대통령실과 정부와 당이 각각 하나씩 미션 받은 거 제가 줄 처지는 안 되지만 줬다 칩시다. 그거 제대로 하면 우린 총선에서 이깁니다. 예. 예. 내년 공천이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사행시 공천이 있고 오픈 프라이머리, 사행시 공천에 의한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예. 이제 공천에 대한 질문 하셨는데 이것도 이 저같이 그 정치 평론이나 정치 이론 가지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쓸데없는 말을 만들어내갖고 여러분들 헷갈리게 하는 거예요. 공천은 하나의 원칙으로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공천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거죠. 이기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지금 지역구가 253개인데 이게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나의 원칙으로 공천을 합니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253개의 지역구 사정이 다르면
253개의 공천 원칙을 갖고 가야 돼요. 크게 봐서는 영남이 다르고 호남이 다르고 수도권이 다르다고 보이지만 영남도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영남도 낙동강 벨트는 엄청 달라요. 그리고 충청남도 충청북도가 같은 충청권 같지만 많이 다르거든요, 정서가. 그리고 경기도. 여기가 경기도 남부잖아요. 예, 여긴 인천이구나. 바로 옆에가 경기도 남부죠. 남부하고 북부하고 또 완전히 달라요. 인천도 이쪽, 여기가 동쪽인가요? 인천에? 예? 남쪽에? 저기 저 서쪽 끝에 하고 많이 달라요. 저기 옹진 이쪽하고. 그러니까 253개 지역에 공천할 때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253개의 공천 방식을 가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상향식이냐 하향식이냐 하나 원칙 가지고서 자 상향식으로 하자 그게 좋대더라 해서 일률적으로 쫙 상향식으로 하면 공천하지 못하는 지역구도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 어느 방법이 맞다 좋다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이게 소모적이다 그게 아니고 무조건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종로는 어떤 방식으로 중구는 어떤 방식으로 인천 남동은 어떤 방식으로 인천 옹진은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들어가야만이 이기는 공천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 이걸 누가 제일 잘하냐? 당에서 오랫동안 당무와 선거 실무를 했던 사람들이 제일 잘합니다. 이건 외부에 누가 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보통 폼 잡으려고 공관위원장을 자꾸 외부에서 영입하고 그러는데 그거 그래가지고서는 그 사람 결국은 당 일을 제일 잘 아는 당 실무자한테 노란하게 됩니다. 공천을 제일 잘 알려면 지역구 253개의 선거 구도를 완전히 꿰뚫고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쪽 선수는 누구누구고 저쪽 선수는 누구누구인데 지난번 선거는 어땠고 지지난번은 어땠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꽉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선수들이 해야 됩니다. 원래는 그런 선수들이 어디에 많이 모여 있었냐면 여의도 연구원에 많이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선거 때 여의도 연구원이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저 김무성이 이후로 김무성이가 여의도 연구원을 지 똘마니들 다 집어넣는 바람에 그래서 밖으로 챙기는 이 연구원으로 전락시켜버려가지고 지금은 여의도 연구원이 그 역할을 거의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요.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 진짜 선수들을 모아가지고 253개 지역을 다 펴놓고 어떤 지역은 전략 공천으로 어떤 지역은 누구 공천에도 우리가 이기니까 여기는 폼을 우리가 폼을 좀 잡기 위해서 아예 상향식으로 진짜 우리가 정하지 말고 누가 됐건 좋으니까 상향식으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거는 쇼를 좀 하자 이거는 우리가 우리 선수들은 도저히 안 되니까 쭉 조사해보면 우리 당 바깥에 있는 이 사람을 공천하면 그나마 해볼만 하니까 이 사람 상고 처려 를 당 지도부가 하도록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하고 있어. 3년 전에 양정철이라는 데가 그거 하느라고 여기 저 민주연구원 들어간 거예요. 좌파들은 그렇게 했어. 맞춤형으로.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상향식이냐 뭐냐 이러다가 공간이도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서 그냥 자멸했거든요. 그래서 공천과 관련된 질문이 나오면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은 253개가 다 다르다. 일률적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공천에서는 없다. 이걸 제대로 할 수 있는 실제 프로페셔널들을 모아서 공천 작업을 해야 된다. 겉으로 어떻게 포장하든가는 그건 당신들 문제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천 질문에 대해서는 이런 아주 원론적인 답변 밖에 못 드리는데 더 나가면 이제 진짜 청기누수이 되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가장 자유민주주의에서는 가장 중요한 건 선거 시스템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저희 공병 박사님 쓰신 논문들이라는 책을 봤을 때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부정선거에 대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만 보면은 이 선거에 대해서 상당히 길어진 논장이고 부정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 정치권에서 이 내용을 본다면은 한 번은 좀 의무시하고 다시 말도는 나올 뻔한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뭐 공식적으로 나온 의견은 없고 그냥 사견으로 되고
그냥 소문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우리 박사님 의견 한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타초경사라는 말이 있어요? 타초경사요? 예, 때린다. 아, 풀을 때린다는 거예요. 타초 해서 경기를 일으키게 한다. 놀래킨다. 뭐를? 뱀새끼를. 타초경사. 그러니까 지난 몇 년간 우리 자유파 진영에 공명선거 운동을 했던 분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셨어요. 공명 부정선거 할 것 같다. 저 좌파들이 부정선거 한다. 부정선거 한다고 계속 소리를 질러갖고 풀을 막 두들겨서 진짜 부정선거 하려고 노리고 있었던 뱀새끼들을 쫓아낸 효과가 있어요. 저는 1년 전 대통령 선거에서도 우리 황교안 대표나 여러 이 공선협이나 부방대가 바로 그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앞으로도 저것들이 정권을 뺏겼어도 부정선거를 에 대한 유혹을 완전히 버리지는 못할 거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이 타초경사 같은 그런 효과를 염두에 둔 이 부정선거 방지, 이 공명선거 투표 참여 캠페인은 당 차원에서 계속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까지 대통령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끝까지 주장을 하면 결론을 우리는 어떻게 내야 되는지 아세요? 선거 다시 하자고 결론을 내야 돼요. 아니 어떻게 잡은 정권인데 선거를 다시 하자고 그럽니까 우리가? 그래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긴 쪽에서는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정치입니다 이게. 부정선거 뻔히 있었어. 근데 이겼잖아. 근데 계속 부정선거 했다고 그러면 그럼 선거 다시 하자는 주장밖에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가 지난 대선에도 부정선거 저것들이 분명히 획책한 건 알지만 부정선거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은 어떨까요? 자, 선관위가 저게 문재인 정부의 선관입니까? 윤석열 정부의 선관입니까? 네. 예? 내용상 아직 문재인 네가 알박아 놓은 것들이 버티고 있어. 그렇다고 해서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선거인데 문재인 선관위가 하니까 못 믿겠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그래서 선거 전에 저 선관위를 어쨌든 문재인 알박기를 다 쏟아내고 윤석열 정부의 선관위로 만들어서 적어도 공명한 선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돼요. 지금 손을 보고 있어요. 최근에 국정원이 선관위 북해커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문제제기가 나오는 것도 다 그런 겁니다. 조금씩 이제 바뀌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내년 4월에 총선을 하기 전에 적어도 선관위에 관해서는 저것들이 아직도 저 문재인 알박기들이 있지라고 하는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의구심을 불식시킬 정도의 개편을 해야 됩니다. 그래놓고 나면 어쨌든 윤석열 정부에서 치러지는 선거의 선거관리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지금은 중단되어 있지만 곧 풀리겠죠. 행안부가 선거주무부처고 그 다음에 선관위가 실제 책임부처입니다. 이게 윤석열 정부의 부처예요. 부정선거를 아까 말씀드린 대로 타초경사의 효과를 노려서 계속 좌파들이 꿈도 못 꾸게 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러나 이걸 정말 부정선거 문제로 정치 국면을 만들어가는 것 이것은 이미 우리가 정치적 위치가 바뀐 상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전략적 고려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일 잘하는 윤정부를 만드는 게 우리 자유우파 국민의 큰 염원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 국민 각자의 소리는 너무 작아요. 그죠?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정부, 또 당, 그 다음에 대통령실, 바로 비서기관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큰 역할을 바로 할 수 있는데 효과적으로. 그거를 지금 고 박사님 같이 아주 고언이 있는 그런 의견들이 확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게 실제로 일어나지 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같은 국민들은 대부분 너무 답답하니까 저들은 이제 권력을 가졌으니까 옛날 조선시대처럼 당파 싸움을 하고 있구나. 배가 이렇게 든든해가지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우리는 실망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낼 수 있는 것도 없고 예전에 정권 잡기 전에는 모의자에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 그거가 하나의 그 외칠 수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고 과연 그렇게 일할 수 있는 정부, 당, 그
정말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비서기관들이 일하라고 하려면 네, 알겠어요. 네, 알겠어요. 쉬운 문제는 아닌데요. 제가 느끼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그 언론 매체 있잖아요. 언론 매체 중에 제일 영향력이 큰 매체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유튜브입니다. 제가 유튜버라서가 아니라 객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광고주들이 광고를 낼 때 영향력이 제일 큰 매체를 골라서 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네 돈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같은 신문이라도 부수가 많은데 1위가 조선일보면 조선일보의 광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똑같은 광고라도 부수가 작은 다른 신문사의 광고하고 단가가 다르잖아요. 또 같은 신문 조선일보라도 1면 통광고와 맨 뒤에 광고와 중간에 있는 광고가 다 광고 단가가 다릅니다. 그거는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영향력이 어디가 크냐고 계산해서 뽑기는 어렵지만 역으로 광고를 어디가 더 많이 하고 있느냐를 생각하면 아 광고를 여기가 제일 많이 하니까 영향력이 제일 크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나 보다. 적어도 광고주들은 이렇게 우리가 역으로 추정할 수 있죠. 예, 유튜브가 지금 대한민국 전체 광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튜브가 제일 영향력이 큰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이 종편, 그 다음이 KBS, MBC 같은 지상파나 라디오나 신문이나 어서 비슷해요. 이게 10년 만에 이루어진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KBS, MBC가 압도적으로 1위였어요. 그리고 조선일보 같은 신문, 그 다음에 뭐 라디오, 월간지 뭐 이런 순서였어요. 종편은 아예 없었고 유튜브는 아예 태어나지도 않았고 그게 확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이 유튜브는 지금도 제가 여러분들하고 만나고 있습니다만 실시간으로 어디서나 세계 어디에서나 실시간으로 현장을 전할 수 있고 또 쌍방향으로 대화가 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KBS, MBC가 죽어도 못 따라오는 영역이에요. 이건 매체 성격이 달라서 그래요. 저것들이 뭐 열심히 안 해서가 아니라 못 따라와요. 예, 매체 성격이 달라서.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KBS, MBC도 온 모든 종편도 유튜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들이 생산한 콘텐츠를 유튜브로 계속 실시간으로 같이 송출을 해주잖아요. 이게 자기들이 할 수 있으면 뭐하러 그런 짓을 하겠어요. 그냥 유튜브로 해버리면 말지. 매체 성격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유튜브는 저 같은 사람도 할 수 있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영향력이 제일 크다는 건 무슨 뜻이냐? 제일 많은 사람들이 본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제일 많은 사람들이 봐요. 윤석열 대통령도 KBS도 보고 MBC도 보고 종편도 보겠지만 신문도 보겠지만 유튜브를 제일 많이 볼 거예요. 그거 확실합니다. 아니 윤석열 대통령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일반적인 추세에서 벗어나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대한민국 국민들이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예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도 제일 많이 보는 게 유튜브일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문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도 제대로 저게 귀에 들어가지 않아서 정책에 잘 반영이 안 되는데 이거 뭐 이 답답해서 어떡하냐 이거 아닙니까? 저는 유튜브를 윤석열 대통령이 제일 많이 본다고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유튜브를 통해서 꼭 고성우 TV만 아니에요. 우리 자유파 진영의 유튜브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또 장관 또 국민의힘의 지도부한테 끊임없이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면 돼요. 그런 의미에서 소명감을 가져야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 자유파 유튜브들 최근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좀 대선 이후에 좀 느슨해진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그것은 우리 자유파 국민들 이 시청자들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자유파 유튜브들의 문제이기도 해요. 우리들부터 좀 느슨해졌던 게 없지 않아 있어요. 저를 돌아보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반성하면서 이 책을 썼거든요. 그러니까 예? 좀 더 나를 세워서 정말 우리 문재인 좌파 정권과 투쟁할 때의 그 심정으로 더 무서운 김정은과 투쟁한다는 그 절박함으로 호소해야 됩니다. 그 방법이 가장 직접적인 채널이에요. 예, 여기까지만 하고요. 예.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광화문 세력과 네. 국민의힘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서로 잘 이해해야, 이용해야 됩니다. 서로 잘 이용해야 합니다. 제가 광화문 국민혁명을 이렇게 평가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조건 우리 자유파가 이기게 돼 있는 전쟁인데, 왜 그러냐면, 광화문 국민혁명의 핵심은 기독교 세력과 종북 주사파 간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이 기독교 세력은 세계 최강 청년 제국이었던 로마와도 싸워서 이겼던 세력이다. 네? 그러니까 종북 주사파들이 아무리 이념으로 투철하게 뭉쳐있고 북한의 지령을 받아서 조직적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그 종북 주사파들의 전략 전술은 일반 국민들한테는 통할지 모르지만 2500년의 투쟁의 역사 속에서 여기까지 온 기독교 세력과 싸우면 게임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저는 광화문 국민혁명의 핵심을 그렇다고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질문은 그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을 이끌었던 정광훈 목사와 국민의힘이 서로 불편한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로 잘 이용해야 된다. 세력이 다르거든요. 아, 물론 정광훈 목사님은 좀 특수해요. 직접 자유통일당이라는 당도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렇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토론하는 중에는 자유통일당은 그렇게 중요한 정치적 맥락은 아니니까 빼면 결국 이 정광훈 목사와 광화문 국민혁명 세력은 이 시민사회단체에서의 어떤 활동을 하는 세력입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은 정치권에 있는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위상이 다릅니다. 위상이 달라요. 그러니까 정광훈 목사나 광화문 세력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에 대해서 요구하는 바가 있다고요. 그 뭐 몇 가지로 얘기할 수 있잖아요. 기왕 가급적이면 우리 주장을 좀 반영해라. 우리 주장을 반영해서 좀 제대로 잘 싸워라. 그리고 이런 자유파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을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국민혁명의 전사들을 최소한 몇 명 이상은 좀 공천을 해서 당선을 좀 시켜라. 이거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은 이 광화문 국민세력과 정광훈 목사에게 요구할 게 없냐? 있어요. 당장 저 민노총이 어제 그저께도 한 5천 명 모여서 대통령을 실적으로 행진했잖아요. 누가 막았습니까? 그 김상진이가 한 50명 자유우파랑 해서 막고 있더라고. 그런데 5천 명 대 50명이면 아무것도 아니죠. 이건 이길 수 없지만 이렇게 김상진 단장이 한 50여 명의 우리 자유파 전사들하고 딱 버티니까 저쪽에서 5천 명이 몰려와도 이게 충돌해서 불상사가 날 것 같잖아요. 그럼 경찰이 차벽을 가운데서 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경찰이 막는 거예요. 만약에 이 김상진 단장과 이 50여 명의 우리 자유파 전사가 없었으면 경찰이 결국은 대통령 보호하려고 막는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 그저께는 좌우 충돌을 막기 위해서 훨씬 명분 있게 이 경찰이 차벽을 칠 수 있었어요. 그런 겁니다. 이거를 국민의힘에서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굳이 할 필요 없지. 그러니까 제가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예, 이름도 기억이 안 나네. 대표 이름이 뭐예요? 아 김기현이. 예. 와 최고위원들한테 내가 묻습니다. 아니 좌파들이 광화문에서 시청에서 끊임없이 집회하고 시위하면서 대통령실을 행진할 건데 그러면 당신들 김기현 당신들 그 국민의힘 청년당원들이라도 데리고 나와갖고 막을 수 있냐? 그럼 우리 손 뗄게. 할 수 있냐고. 못하면 우리한테 부탁해라. 못하면 니가들이 부탁 안 하더라도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이유 때문에 하겠지만 그래도 당장 좌파들이 대통령을 공격하고 나서지 않냐? 집권당을 공격하고 나서지 않냐? 그럴 때 당신들이 그걸 뭐 몸으로 막을 만큼의 동원력과 전투력이 있다면 그럼 해봐라. 그게 어려우면 우리한테 연대하자고 얘기를 해라. 그렇게 국민의힘이 우리 자유파 광화문 국민세력한테 부탁할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잘 이용을 해야지 서로. 왜 싸우냐고. 그것도 예? 저것들이 먼저 시작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제일 즐기고 좋아할 세력이 누굽니까? 예? 김정은이 아니겠습니까? 김정은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고 하는 게 선의로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끼리긴 하지만 광화문 국민 세력과 국민의힘 간에도 정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건 국민의힘의 선의, 광화문 국민혁명의 선의가 아니고 냉정하지만 힘 관계로 보자 이거예요. 니것들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해봐라. 못하면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요청해라. 대신에 그러면 우리도 우리가 요구하고 싶은 바가 있다. 그게 정책이 안 됩니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선거 때만 되면 어디다 손 벌립니까? 민노총, 한노총한테 손 벌리잖아요. 정책 연대하자고 서로가 프로포즈 하잖아요. 왜? 거기 100만 명쯤 모여 있는 것 같으니까. 그렇죠. 광화문 국민의힘은 1000만 명이야. 왜 손을 안 내느냐. 아마 국민의힘은 계산은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아이, 저것들 뭐 우리가 손 안 내밀어도 우리밖에 찍을 사람이 더 있어? 그래서 마치 지것들이 잡아놓은 집토끼처럼 대하잖아. 여러분들이 토끼입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둬져 있는 집토끼예요? 네, 서로 잘 이용해야 된다. 제 답변은 그렇습니다. 네. 우리 아미고 옷 입으신 것 같은데? 목사님, 근데 이거 진짜 제한 없이 무작정 해도 돼요? 예, 저 마지막 질문으로 할까요? 예. 저 서양의 어떤 전문가 연구에 의하면, 네. 이 민주화 운동이라는 것이 국민 소득 4,000불, 5,000불이 넘어야 가능하다고 얘기했는데, 네. 그러면 그 전에 지금 민주화 열사라고 막 이렇게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이 드신 분들이. 네. 따지고 보면은 박정희 대통령 국가 발전에 너무나 애쓰는 그 길목에서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 하지 말라고 길바닥에 눕고 했던 그런 사실들을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예, 네, 알겠어요. 예. 네. 이상입니다. 아니, 목사님, 여기 우리 이 교회는 왜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많으세요? 예, 질문하신 거가 맞습니다. 그 이제 1950년대 2차 세계 대전이 끝난 다음에 미국이 이제 소련과 이제 1대1 양강 구도가 만들어지면서 공산주의 진영과 자본주의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이렇게 냉전 체제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 중간에 있던 한 100여 개 나라들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신생 독립 국가들이죠. 이제 대한민국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들에 대해서 소련은 소련대로 미국은 미국대로 어떻게든 자기네 쪽으로 끌어가려고 무지무지 노력을 하거든요. 그럴 때 중국이 나서서 아이 소련도 아니고 미국도 아니야 우리끼리 해서 제3동맹이라고 하는 걸 만들기도 하고 그래요. 자 그때 미국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한 나라라도 더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끌고 와야 되겠는데 그러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거의 매일처럼 얘기하는 가치 동맹 있잖아요. 그냥 이해관계가 맞아서 일시적으로 하는 그런 동맹이 아니고 서로 추구하는 목표가 같아서 이루어지는 가치 동맹. 이거를 해야지 냉전 시대에 확실하게 자유진영의 힘이 커진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은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발전시켜가고 있고 소련은 공산주의 체제를 발전시켜가고 있으니까 미국의 대외 정책 업무를 관장하는 국무부나 또 그쪽의 싱크탱크에서는 집중적으로 이제 막 독립된 신생 독립 국가들 그러니까 가난하고 세계 최빈 국가들이 많죠. 우리 같으면 국민소득 100달러 막 이런 나라 그리고 민주주의는 해본 적도 없는 나라 이런 나라를 어떻게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빨리 발전시켜 갈 거냐. 그래야지 자기들이 억지로 끌지 않더라도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되면 가치 동맹으로 함께 자유민주주의 진영으로 묶이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생 독립국가, 저개발국가, 후진국가들을 어떻게 하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빨리 발전시켜 갈 거냐에 대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합니다. 그 과정에서 나타난 이론을 우리가 정치발전론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정치발전론의 가장 대표적인 그 저명한 학자가 사무엘 헌팅턴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무엘 헌팅턴은 지금도 아주 열심히 활발하게 하고 있고 여러분들한테는 문명의 충돌 이런 책으로 아주 유명하죠. 자, 근데 이런 정치발전론자들이 일치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뭐냐? 민주주의를 아무리 이식하고 가
가르쳐줘도 국민소득이 어느 정도 올라오지 않으면 이게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국민소득이라고 하는 건 종합적 지표예요. 뭐냐면 국민소득이 1000달러에서 2000, 3000, 4000, 5000이 된다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먹고 살기가 좋아졌다. 그만큼 문화시설이 많아졌다. 하다못해 예전에 보던 텔레비전도 보게 됐다. 예전에 못 가던 교회도 가게 됐다. 학교도 어느 정도 많이 만들어졌다. 의료기관도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게 GNP 5000달러거든.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경제가 발전되고 그에 따라서 사회가 발전되고 사회가 분화되고 다양화되고 하면서 여러 사회 집단들도 자기 목소리를 내게 되고 절대빈곤 시대를 넘어서서 그쯤 됐을 때 비로소 자유민주주의라고 하는 체제가 제대로 작동되더라 이겁니다. 이게 경험적 연구예요. 그 기준을 대개 5000달러로 잡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지면 이승만 대통령을 거쳐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 때까지도 1000불이 안 됐어요. 그러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18년 동안 통치하는 과정에서 5000불을 넘어서 이제 만불 쪽으로 이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정에 우리 사회가 굉장히 많이 다양화되고 다층화되고 중산층이 생기고 마이카 시대가 열리고 집집마다 텔레비전이 들어오고 뭐 미국 방송을 보게 되고 막 이제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경제가 발전하면 단순히 경제 지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회 문화 지표가 동시에 쭉 같이 올라가거든. 그렇게 되면서 예전에는 보릿고개 넘기 위해서 절대빈곤을 극복하는 것밖에 생각을 못했으니까 민주주의고 뭐가 무슨 먹는 것부터 해결해 였다가 이제는 어느 정도 먹게 되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아야지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박정희 정권의 근대화가 박정희 정권 하에 시작된 민주화 운동의 기반이 됐다. 굉장히 박정희 대통령으로서는 아이러니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역사적 경험 팩트로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참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절대빈곤 시대에서 근대화를 거쳐서 이제 5000달러 넘어서 만달러 넘어서 막 가는데 자신이 이끌어낸 근대화 경제 성장 때문에 자기를 반대하는 민주화 세력이 이제 막 데모를 하고 막 이렇게 된 거 아니에요. 이거를 대통령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였나. 대부분의 독재자들은 이때 이걸 탄압했어요. 공도 모르고 탄압했던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함은 그 추세를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 정권을 학자들이 코퍼라티즘이라고 조합주의라고 부르는데 이 권위주의 또는 동원체제 이렇게 부르는데 그러니까 국민을 동원한 거죠. 경제성장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동원하는 동원체제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이 동원체제가 두 가지 종류가 있다. 그러니까 학자들 얘기해요. 하나가 배제적, 익스클루시브한 동원체제가 있고 하나는 융합적, 포용적 동원체제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배제적 동원체제는 이렇게 한 목표로 갈 때 다른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걸 철저하게 그냥 쳐버리는 거야. 감옥에 보내고 죽이고. 이게 제일 쉬운 방법이야. 권력을 갖고 있으니까. 근데 통합적 동원체제는 이렇게 갈 때 다른 소리가 날 때도 최대한 이 사람들을 설득해서 함께 데리고 가려고 하면서 가는 게 동원체제야. 포용적 동원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부분의 이 독재자들이 택했던 배제적 방식이 아니라 포용적 방식으로 마지막까지 국가 운영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점이 박정희 대통령의 위대한 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단편적인 일화들이 몇 가지 있죠? 이를테면 이명박이 그 고려대학교 총학생회장 하면서 6.3 사태가 터져서 막 데모를 하다가 감옥에 갔어요. 6개월인가 뭐 8개월인가 살았을 거예요. 6.3 사태로. 한일 국교 정상화 회담 반대 투쟁. 이제 감옥에 갔다 왔으니까 전과자 아니에요. 이제 졸업을 했어. 찢어지게 가난한 사람이 졸업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딘가 뭔가 취직을 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힘들게 해서 현대건설에 들어갔는데 그때 중동붐이 터져서 이제 중동을 가야 되는데 그 당시만 해도 여권이 누구나 다 받을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다가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저 옛날에 데모해가지고 감옥까지 갔다 온 사람인데 해외에 못 보내준다. 이렇게 된 거죠. 이명박이 청년 이명박이죠.
박정희 대통령 청와대에다가 전 편지를 써요. 이러이러해서 이러이러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한테까지 그게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 사람 정치적으로 나를 반대했지만 이런 훌륭한 인재가 나라의 동량이 돼야지 풀어줘라, 여권 내줘라. 그래서 이 사람이 여권 받아서 중동에 가서 이제 이명박 신화를 만들기 시작하죠. 이런 게 포용적 방식의 동원 체제예요. 배제적 방식이었으면 그래? 그놈 잡아와 했겠지. 여러분들도 제 또래나 제보다 약간 선배가 되시는 분들은 그 대학에 다니실 때 그 다들 그 삼성경 반대 투쟁도 해보고 유신 반대 투쟁도 해보고 했을 거예요. 저도 열심히 유신 반대 투쟁 데모하느라고 학교는 데모하러 다니는 곳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당시 박정희 정권이 맨날 데모만 하는 저를, 제가 대학 다닐 때는 형사가 3명 담당했습니다. 하나는 고려대학교가 있는 성북경찰서의 담당 형사, 또 한 명은 제가 살고 있던 연희동 서대문구 연희동의 서대문경찰서 형사, 또 한 사람은 서울시경 형사. 이 세 사람이 저를 담당하느라고 제가 학교에서 이제 집으로 가면 서대문 형사가 저랑 같은 버스 타고 가고, 집에 들어가는 거 보고 보고하고, 고성국 집에 들어갔음. 아침에 나오면 그 형사가 나와 있어요. 고성국 나왔음. 그래가지고서 같은 버스 타고 고대 입구에서 내리면 성북경찰서 형사한테 인계. 그럼 그 사람이 제 강의표를 갖고 있다가 첫 시간 강의실까지 같이 들어가. 그 다음에 고성국 강의실 들어갔어. 이런 식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알았어요. 나중에 한 20년 30년 지나서 알았어요. 이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철저하게 감시를 했는데 제 아버지가 제대 중령으로 예편하셨고 나중에 이제 고엽제로 61살 되던 해 돌아가셨는데, 그때가 아버님이 월남전 참전하고 돌아와서 육군 중령으로 예편하고, 말하자면 이 백수로 있었을 때예요. 잠깐 동안. 그러니까 여러 가지 좀 어려운 일이 있었겠죠. 예, 형사들이 집으로 와서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혹시 어려운 일 없습니까? 그 이제 아버님이 자존심이 아주 강하셨던 분이라서 그래서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그 형사들한테 그런 얘기는 안 했고 그냥 한 가지 부탁한 적이 있대요. 그 당시에 그 버스 토큰이라고 있었는데 그거 한꺼번에 사놓기가 참 어려웠어요. 줄 서서 사고 그랬어요. 그 토큰이 좀 그랬더니 그 다음날 토큰 이만큼 갖다 주더라는 거예요. 예, 그거 딱 한 번 신세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사람 사례 들은 것보다 제 사례 들은 게 정직해서 제가 이렇게 사례를 들어요. 어쨌든 박정희 정권은 자신을 반대하면서 학교 다니는 것보다 데모하러 다녔던 저 같은 자도 어쨌든 우리 체제가 포용하고 가야 될 인재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이선 형사들까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함께 데려가려고 끝까지 노력합니다. 그래서 데모하다가 어쩔 수 없이 감옥에 가도 대개 1심 두 달 살고 나오면 집행유예로 다시 사회 복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의 경제성장이 되면 자연스럽게 터져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이렇게 통합적 방식으로 끌어안았기 때문에 우리가 큰 피를 보지 않고 민주주의를 향해서 갈 수 있었어요. 큰 피를 보지 않고. 박정희 대통령이 말년에 이제 그 정권 이양하는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암살당해 돌아가셨는데 그 점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그 이런 통합적 그 융합적 동원체제를 통해서 점차적으로 민주화로 갈 수 있었는데 그게 80년에 쾅 터지고 만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의 갑작스러운 서버로. 그래서 80년 5.18이라는 비극이 생긴 거죠. 그 이후에 7년 후에 우리가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을 거쳐서 6.29 선언이라고 하는 대타협을 이루어내잖아요. 그 대타협의 주체가 누굽니까? 전두환, 김영삼, 김대중, 그리고 민주화운동 세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민주화로 이행을 점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요. 이거는 세계사의 유례가 없습니다. 같은 시기에 80년대 같은 시기에
필리핀도 남미의 여러 나라도 다 민주화 열풍에 휩싸이는데 그 많은 나라들 한 나라 예외 없이 수많은 유혈 사태를 겪습니다. 그리고 민주화 이전 단계로 훨씬 후퇴한 나라들도 많습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는 나라도 많아요. 그런데 우리만 그 역사적 대타협을 통해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점진적 방식으로 민주화를 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어디서 나왔냐? 어디서 나왔냐?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우파, 정통 주류 집권 세력의 힘에서 나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참고로 한 말씀만 드리면 지금 중국이 그 민주화 임계점인 5천 달러 국민소득에 딱 와 있습니다. 자, 예. 아, 저 다 했어요. 예,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예. 아, 오늘 정말 한 2시간 반에 걸쳐서 아주 고급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게 다 보수 우파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 정말. 아, 정말 정직한 이런 역사 강의를 들을 수 있도록 기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 바쁘신 일정 중에도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고성국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네.